얼마 전 일본에서 발표한 류시온의 새 싱글 사쿠라가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 발표와 동시에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류시온의 사쿠라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로 민감한 이때 왜 하필 사쿠라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냐는 것입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며 류시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한류스타의 의미가 아니냐며 류시온을 계속 한류스타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연애 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에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필수인데 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반일 감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래 사쿠라는 첫사랑을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싱글 앨범을 담긴 노래 세 곡은 모두 일본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스타 주선영입니다.